주를 향하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루 모든 일정 주님께 순종하고 날 향해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게 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고 He's a chief engineer, 5 years ago. He's my good friend. 내가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쓰니 한번 우리 진옥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지역에 교회가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. 이 지역은 타밀 사람들이 스리랑카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해발 약 1200고지의 산에서 살면서 이곳의 유일한 교회,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다른 교회도 들어오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건축되는 이래 우리 진옥성결교회가 큰 몫을 담당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빛을 증거해 준 아름다운 교회를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열정을 통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.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또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프란시스 목사님을 연결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. 올라오면서 그 아름다운 경관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. 모든 이제 어려움들은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.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.
감사하고요.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. 목사님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기 오기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. We are build very difficulty here because this is a very high mountain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사실 이곳에 교회가 건축된다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상황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더 멋지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번 교회 건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고 또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. 특별히 우리 이 주 예수 생명교회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좋은 교회,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.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먼 곳, 이곳 스리랑카 그리고 낮은 지역도 아니고 높은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게 너무 놀랐고 또 이분들이 너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우고 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하나님 감사드리고요.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.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. 감사드렸고 이곳은 1200m 그 높은 산악지대입니다. 과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면서 그리고 올라오면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또 절묘하게 적절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우리 이 귀한 성전 봉헌에 헌신한 우리 손보람 청년 그리고 함께 동행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너무 귀한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뜻깊고 또 아름답고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주 예수 생명교회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